네, 여보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쪽지게인 정청래입니다. 예, 참 짜증인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청래 아니, 근데 짜증난다. 제목이 이게 예. 뭐야? 예, 짜증나. 짜증나는 정청래? 아, 짜증나요, 그냥. 왜요? 제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나름 심층 분석을 하는데 네. 정청래 의원님, 아니 진짜 이거 제가 짤 영상으로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 이왜 짜증나냐면 농담같이 내 이름 몇 프로 나올 것입니다, 몇 프로 나올 것입니다가 0.5%도 틀리지가 않았어요. 어제도 58%, 55가 넘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저도 어제는 58%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잘 되는 집 따라가니까 마치더라고요. 의원님, 오늘 총 인천, 예, 그리고 2차 슈퍼이크, 정청래 의원님 분석 좀 해주시죠. 왜 이런 결과를 예상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엊그저께 제가 네. 예측하길 2차 슈퍼위크는 58 이상, 네네. 그리고 토탈 55로 간다. 오, 진짜 소름 끼쳤어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누적 집계가 54.90, 네. 55가 된 거죠. 네. 그리고 2차 슈퍼위크는 58.1몇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58, 50으로 갔는데 이 55가 58로 수렴이 됩니다. 경기 서울 거치면서. 네. 그래서 55가 58로 바뀔 것이다. 종합 그렇죠. 누적이. 누적이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경기도 서울 지나면서 네. 지금의 이제 55 누적 그 득표율이 58로 수렴이 되고요. 오, 더 올라간다는 소리시네요. 더 올라가죠. 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네, 최종 결과가 궁금해요. 아직 하늘에서 숫자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아, 언제쯤 근데 내려올 예정인가요? 58 이상은 될 거다. 최종. 네, 최종. 오, 그럼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소린데, 언니. 그러니까 경기도 선거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죠? 네네. 아마 금요일쯤 되면 하늘에서 숫자가 내려올 것 같아요.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 54.90으로 끝났어요, 누적. 네, 누적. 예, 그리고, 58.17, 네네. 2차 선거인단. 그러니까 54.90에서 마이너스 0.1, 그리고 58.17 그러면, 네. 이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55와 68? 그렇죠. 58? 네. 예. 그러면 근데 오늘, 이게 의원님, 왜 그러냐면, 예, 대장동도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요, 네. 대선파는요, 네네. 양 진영의 총력 투쟁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을 썼죠.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만 더 생각하죠. 생각한다. 네. 이런 거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조지 레이코프 교수. 근데 이분이 확증 편향에 대한 최고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개총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많죠. 그러면 개총수가 말하는 것이 설령 틀렸다 할지라도 네.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총수를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총수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예. 저거 틀렸을 거야. 안티도 많죠. 예.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판에 가면 갈수록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확증 편향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이 돈 받아먹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도 있지만,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강도가 더 세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 연대감을 가지고 방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네. 더 열성도가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감정적인 더 반발과 감정이 있고,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더 열렬하게 돕는 겁니다. 그렇죠. 점점 근데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기 올라간다고 예상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지지세로 봐서 55대 35 정도 되잖아요. 네, 55대 35. 예. 근데 55가 더 힘이 큰거 아닙니까? 대세고. 그렇죠. 바둑으로 치면 대마를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 이분들이 더 열성도가 높고 더 열렬하게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재명 지지자들은 기가 죽는 거거든요. 네.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후보 지지자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것도 없고요, 이제 사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제 매직 넘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 매직 넘버는 경기도를 까게 되면. 네. 매직 넘버도 넘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매직 넘버가 지금 15만 한 5천에서 16만 여유는 16만이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이면 사실상 판이 끝나는 거고. 일요일 그러니까 서울 오기 전에 끝난다. 서울 오기 전에 끝나죠. 오, 그 확실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서울 전에 끝난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우리가 명추연대가 추미애 후보를 몰빵을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또 선거가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 추미애 후보는 추미애 후보가 10%가 넘으면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결선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10% 이상은 주기 어렵습니다. 추미애 네. 후보에게. 네, 네. 그래서 아니 매직 넘버가 넘은 다음에는 상관없지 않나요? 그때 가서 이제 또 한번 판단해보고. 그렇죠. 네. 그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충청권 이전에 뭐, 누가 몇 프로 얻냐 그랬는데, 제가 과반 다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53으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이 선거운동 오프라인에서 오늘 개총수 그 화도 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네네. 선거운동을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네네. 돈을 안 받고 자기 돈 쓰고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그때 분위기가 나지는 않지만 네네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노사모들이 가가지고 했던 열렬한 선거운동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누가 합니까? 이재명 추미애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네네. 사실상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개혁 진보적인 그 목소리들, 네. 기발한 아이디어들, 네. 스스로 자기가 손팻말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큰 카피 하나 던졌잖아요. 네.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 기조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네. 큰 변화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조가 바뀌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소리도 많던데요, 의원님.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53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시작을 53으로 했다가 55로 수정했다가 55로 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슈퍼위크에서 58 간다 그러면서 전체 누적이 58 이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그 국민 선거인단 네. 30만 정도 돼요. 네. 지금 그 정도 됩니까? 그리고 네. 서울 경기 권리당원.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의 55 누적 집계 55를 3% 이상은 끌어올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58 이상은 일단 간다. 남은 유효표가 41만 표 정도 예상한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효표를 이낙연 후보가 다 쓸어가야. 다 쓸어가야지, 이게, 저 결선 투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오늘로써, 또 인천 수도권 처음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뭐, 부울경이나 제주도나 충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네네. 이게 이제 입증된 거잖아요. 그리고, 남풍이 지금 수도권으로 상륙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남풍은 이재명 풍이에요. 명풍. 의원님 궁금한 게 인천 승리 요건 네. 우리가 모르는 또 별다른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그냥 예상하는 건데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김두관 후보님이 김포 지역구였잖아요. 그래도 조직이 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조직 선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선거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친문 홍영표 의원이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공개 지지선을 했잖아요. 네네. 김종민 의원 등. 아니 저는 이제, 그게 잠깐 의원님. 의원님은 네. 반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친문이다 비문이다 하면서 뭐 친문들이 몰려왔다는데 네. 그건 언론들이 그냥 이간질하고 쌈 붙이는 거고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선거다.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서가지고 누구 지지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한 표죠 그냥. 그냥 한 표예요. 그러니까죠. 네. 그런다고 누가 뭐
예를 들면 홍영표 의원이 누구 지지한다고 해서 그 홍영표 의원 설령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 찍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그 새로운 정치. 시대, 시대의 선거운동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의원님 제가 오늘 네. 선거를 제가 분석한 거는 어떤지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평가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오늘 이재명 지사의 인천 승리는요. 이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표 결집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저는 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승을 했냐면 이걸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의 위기로 본 게 아니라 민주당의 위기로 저는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재명이 쓰러지면 민주당이 어떤 대권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위기감, 민주당의 위기감으로 봤는데 제가 잘 본 건가요? 개총수 많이 컸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재명의 위기가 아니고 네, 민주당의 위기라고 생각. 민주당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이러다가는 네. 정권 재창출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전체 진영의 위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봐갖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재명을 설령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위험하네? 그렇죠. 이러면서 팔고도 붙이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부에서 이재명을 공격한다. 거기에 대한 반감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이재명 흔히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재명 이제 큰일 났다 뭐 지지율이 빠질 거라 그러는데 저는 진짜 모르는 소리다. 그러면 위기의식 때문에 더 뭉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더 결집하게 돼 있고. 네. 근데 반면에 원래 1차 슈퍼위크 때 추미애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14%인가 네. 나와갖고 단숨에 네. 10%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추미애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표를 이재명에게 몰표를 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쿠션으로 추미애 후보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 네, 저도 그렇게 좀 봤어요. 그 1차 슈퍼위크 때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좀 덜 나왔으면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때 많이 나와갖고 혹시나 과반 깨질까봐.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결선으로 갈지도 몰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추미애 후보가 표가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 진짜 맞네요, 그 말이. 아, 네네네. 그때 너무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10%가 넘어가면 위험한데 정타가 경선 결선 가는 거 아니야? 아. 네네.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제가 개총수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7-8% 포지션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재명 후보가 결선을 안 가는 득표율이 나올 거다. 네네네.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7-8% 그 포지션으로 될 그래도 거다. 그래도 10% 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0%대가 깨져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를 까보고. 네네. 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서울 할 때 이제 추미애 후보를 많이 또 밀어주겠죠. 그렇죠. 이미 매직 넘버를 네. 차지해갖고 이제 결선 없다라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표를 확보하면 좀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서울에서는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에 가는 대로 좀 투표를 할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의원님, 요거 하나 되게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유동규. 네. 전 성남 그 뭐죠? 그 사장이 성남 도시공사 개발 사장인가요? 그 구속돼 갖고 이 파장을 지금 되게 걱정하거든요. 여기저기서 이제 벌써 화살은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여기? 제가 봤을 때 네, 네. 전쟁을 하면은요. 100대 0 게임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 쪽에도 피가 나오고요. 네네. 저쪽에도 피를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피해가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컨트롤 잘하는 파키아오. 이번에 필리핀 대통령 선거 나가던데. 네네. 파키아오도 많이 두드려 맞아요. 얻어 맞고. 네네. 그러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뇌피셜입니다. 완전히. 네. 이재명 시장은 뭐 돈 받아먹고 뭐 할 사람이 아니고. 네. 그런 조건도 환경도 아니었어요. 받았다가 죽었죠. 네. 계속 국정원, 뭐, 검경 이런 데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주변의 측근들이 그런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예.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안 하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혹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저쪽이 더 받아먹은 것 같다. 나의 뇌피셜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장동 게임은요. 네. 우리가 한 30 정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저쪽은 치명타를 입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70? 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양쪽 다 피해가 가네요 지금. 양쪽 다 피해가 있는 거죠. 이런 큰 게임은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 도지사 할 때 그 공무원이나 누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연계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이재명 뭐 측근이네 뭐 핵심 실세네 뭐 이재명도 받아 먹었겠지 뭐 쪽 이제 인식의 싸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덮어 쓰이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곽상도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정청래는 아니죠. 곽상도 아들이죠. 곽상도 아들이 이재명 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일단 큰 덩어리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쭉 그쪽에 뭐 원유철, 권순일, 뭐 박영수 뭐 쭉 나오잖아요. 네네. 냄새가 그쪽에서 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피해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러니까, 게요, 의원님. 네. 지금 여태까지 검찰 개혁을 외쳤고 검찰을 못 믿는데 한명숙 전 장관, 아, 전 총리님이나 검찰이 증인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그러니까 증인을 만들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검찰이 또 이번에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제 제 추론인데요. 네. 고발 사주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것이 윤석열한테는 만만치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서 네. 왜냐하면 검찰도 같은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특수부 특송이 잘 나가는 검사들이 있고 소외된 검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라인 해봐야 2,200명 중에 20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저쪽이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친정부 인사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그렇죠. 예. 또 누구는 누구 삼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고발 사주권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또 장모 대응 문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아마 검찰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뭘 하더라도 네.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또 확증 편향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대선은 실체의 진실의 싸움 이거보다는 네.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것인가? BBK 사건이 그랬네요. 이 싸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명박 BBK 그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죠.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저거 별 문제가 없을 거 하고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 뭐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도 저 아무것도 모르고 뽑아놓으면 큰일이야. 하지만 예.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판은 절대로 육하원 측에서 비디오로 나오지 않는 한. 야 오늘 심층 분석 좋은데요, 의원님. 네. 네. 오늘 분석이 딴 때보다 훨씬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아. 이 싸움이에요. 의원님 이왕 이렇게 한 거 힘드시지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들 질문이에요. 네.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많이 이제 대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끝났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보니까 추세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지역구가 없잖아요. 사실 봐도 끝났다고 하는데 저 이낙연 후보가 계속 민주당 후보가 불안하다. 그리고 이미 이낙연 지지자들의 SNS에 가보면 후보 교체론을 띄우고 있거든요, 의원님. 뭐 대장동 유동규가 구속됐으니까 이재명도 구속 수사하라 뭐 이런 그런 네거티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 교체 우리가 옛날에 2002년 후단협 사건이 생각나요. 네네. 근데 지금 정치 현실과 그 당시에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몽주를 끌어들였잖아요. 의원님이 그거 누가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후보가 불안하다는 걸로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에서 후보가 교체가 가능한 분위기입니까 이게? 택도 없는 소리고요. 예. 그리고 그런 거 할 정신이 있으면 네네. 차라리 네. 곽상도 아들이 돈 먹었으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조리 사퇴해라. 네네. 차라리 그렇게 주장해야죠. 네네. 그래서 그건 정신 승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 부정선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근데 부정선거는 들어봤어도 부적선거 들어봤습니까? 예, 부적선거는 이겁니다. 예, 왕.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지금 왕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우리 최순실 그게 다시 그게 떠올라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다시 이제 소환되고.
그리고 손에 왕자 쓰고 나갔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겁니다. 예. 이거는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아, 거기에 지지 기반이 기독교인데, 어떻게 보면 개신교인데, 네. 무속신앙에 의지해갖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다? 그렇겠네요, 의원님.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뭐 장례식에 가서 안수 기도까지 받았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기사 올렸어요. 안수 기사 받고, 또 부적 달고 왕 쓰고 다니고 이런 건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보니까 왕자수가 아닌 거 보니까 이 무당층을 위해서 무당층 결집을 위해서 그랬나.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원님이 그 시간에 배 복근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차라리 배 왕 복근을 만들면 한 노력했구나 많이. 운동했구나, 그렇죠. 예. 그런 표라도 있지. 네네. 근데 이게 뭐냐고 손에다 왕자 쓰고 다니고. 네. 그리고 네. 대한민국 헌법 1조 이랑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왕 이렇게 썼으면 혹시 모르겠어. 지가 왕이야. 그러면 자기가 왕이면 국민은 졸인가? 그래서 진짜 그러네. 우리가 계속 그거 해시태그 달고 해야 돼요. 오. 국민이 왕이다. 윤석열 국민이 졸이냐? 지가 왕이라고 쓴 거는 대통령이 지는 곧 왕으로 인식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완전 전체주의 사고방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후보 교체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네. 국민이 졸이냐? 네. 국민이 졸로 보이냐? 네. 네가 왕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해시태그 달고 그런 운동을 해야지, 지금. 근데 이 손바닥 왕 사건은요, 굉장히 이거 큰 겁니다. 그쵸. 이거 제가 봐도 이거 심각한 거. 저도 지금 손바닥에 저도 왕 썼거든요. 예. 네. 저도 이거 유행을 좀 하고 있어요. 고발 사주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입소문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다 될 사안이고. 일반 국민들을 볼 땐 협찬은 사건 같아요. 아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그 손바닥 왕 그 패러디 있잖아 이런 거 계속 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 오늘 분석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 지금 19,000명이 이 시간에 갑자기 늘어났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토론회 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선대본부장을 맡아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네. 상황을 봐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네. 제가 가끔가다가 여러분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이낙연 너무 미워하지 마라. 맞아요. 저도 왜냐면 원팀 실어줄 것 같아요. 힘은. 네. 옛날에 그 시골에서 농사철 때 농번기 되잖아요. 네네. 부지깽이 하나라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 대선 되면 한 표 한 표가 다 긁어 모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은 이낙연 후보를 찍은 분들이 35% 내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버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경선을 할 때는 치열하게 하고 끝나면 원팀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이재명 반반씩 줬잖아요. 네. 그럼 광주 전남 이낙연 후보 줬던 거기는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후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죠. 네. 판이 딱 끝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되잖아요. 대선 승리할 때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추미애 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읍수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렇죠. 같이 내 선거 같이 뛰어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다 맞다. 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네. 새로운 버전의 게임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본선. 근데 이제 좀 멍청하고 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짧은 네. 이제 국회의원들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삐져가지고 안 돕고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견인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 새날에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희망을 걸지 마라. 네.
권리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네네. 근데 여러분들부터 먼저 똘똘 뭉쳐야죠. 그리고 우리도 똘똘 뭉치는데 국회의원 니네들 왜 안 뭉쳐? 네네. 이래야 말할 건덕지가 생기잖아요. 지지자들이 분열되어 있으면서 무슨 국회의원 뭉치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앞으로 본선이 끝나면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낙연 후보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 늘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개총서부터 실천하는 게 네. 10월 10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낙연 후보를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똥파리라는 말도 쓰면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공개 사과를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 대동단결, 일치단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원팀 정신으로 나갑시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네.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아, 무릎까지는 꿇을 저는 필요 민주당 없고. 지지자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면 무조건 저는 무조건 그걸 할 수 있어요. 무릎까지 꿇을 필요 없고 대신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그냥 90도로 절만해 인사만 해. 네. 모자 쓸 재킷스. 의원님. 네. 진짜 질문인데 네. 그러면 원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조국 장관님이 나선다 아니면 뭐 유시민 전 장관이 나선다 이런 좀 셀럽들이 나서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얘기해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이야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로 상처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지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재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투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전할 수 있겠죠. 대총수님. 네네. 국회의원이요. 네. 그래도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나야 국회의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은 얼굴이 또 두꺼워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원님 얼굴이 커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 나는 얼굴이 크고 얼굴이 두껍지는 못한데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재명 후보 옆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거 대선 때 같이 뛰었다 이거. 네. 아... 왜냐면 그건 이재명을 돕는 게 아니라 본인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선거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맞다 맞다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 걱정됐어. 아마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며칠간은 삐져 있겠지만 더 열심히. 이재명 후보 옆에서 사진 찍고 열심히 하는 척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을 돕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돕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회의원들은 그런 또 속성이 있어요. 강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네. 그때 안희정을 도왔던 분들 네. 그때 이재명을 도왔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들어간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들을 배척하지 않고 다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상평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재명 캠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 물러나도 좋다. 그렇죠. 저도 그 얘기했어요. 용광로 선대위에서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을 도왔던 분들이 와서 중책을 맡아라. 그렇게 하는 게 또 미덕이에요. 그래 놓고 그걸 또 뭐 굴린다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뭐 걷어낸다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내가 몇 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재명의 오른쪽 행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저도 의원님한테 그 얘기 듣고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막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보의 배낭을 메고 왼쪽으로 행군했거든요. 이제 진보의 배낭을 메고 오른쪽으로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이 그렇죠. 변했다가 정체성은, 아니다. 정체성은 버리지 않고 진보의 배낭을 메고 지금까지는 왼쪽으로 행군했는데 앞으로는 오른쪽으로. 네네. 그리고 진보의 배낭을 메고 아래쪽으로 행군했는데 이제는 진보의 위쪽으로. 배낭을 메고 위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그게 외연확장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재명 뭐 화장실 갈 때 달라고 올 때 달라 이러면서 대선 후보 됐다고 이제 완전히 뭐 싹불아야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말씀이네. 그 순간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은 JP하고도 김종필하고도 손잡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렇죠. 뺏기고 그렇죠. 나면 아무것도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믿어야죠. 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참 저렇게까지 본인은 얼마나 하기 싫을까 근데 저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런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지금 2만 명이 넘어갔는데 네. 우리 솔직히 의원님이랑 저랑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4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네. 그때 정청래 의원이 보던 이재명과 정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갖고 대통령 되는 과정보다 옆에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보실 때 사실 한때는 국회의원이셨고 그냥 성남시장이었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보시는 야 이재명 그냥 운이 좋은 정치인인지 아니면 야 이거는 시대가 이재명을 원했는지 그런 분석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네. 민주당 경선 때 네. 힐러리하고 경선했던 그 개혁적인 의원이 있어요. 아, 좀 나이 드신 분. 아 그분 네. 곧 올라올 겁니다. 그분 네. 예.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샌더스. 아 샌더스. 근데 이제 샌더스가 힐러리한테 지고 네. 힐러리가 이제 트럼프한테 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겼죠. 네. 네네. 그래서 네.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샌더스가 되는 거예요. 좀 쉽게 풀이해주면 정권 대창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 실제로 민주당의 세력 교체예요. 주류 교체고. 그렇죠. 엘리트주의가 좀 물러나고 정말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되는 저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즌2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진보가 오늘은 보수가 되고 내일은 수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혁을 안 할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문재인 정신은 뭐냐면 진보 개혁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다고 해서 친문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어제도 진보, 오늘도 진보, 내일도 진보가 아니거든요. 아, 그냥 친문 딱지만 붙여놨지 그 사람은 오히려 그 개혁에 주저하는 순간 수구가 돼 있네요, 우리가 보니까. 그 언론이 아무리요. 이재명은 비문, 이낙연은 친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더라도 네네.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건 언론 공학적인, 정치 공학적인 입장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재명은 국회의원 한 명 없이 본인의 개인기와 지지율로서 친명 세력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친명 세력. 와. 네. 엄청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조중동 이 사람들은 네. 친명 의원이 누구누구누구. 비명 의원이 누구누구.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혼자 그걸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진짜 국회의원직 의원 한 번 안 하고요. 그렇죠? 네네. 당대표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네. 주류 정치인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주류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싶지 않을 거예요.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선거인데 네. 몇 명 줄 세워가지고 나 누구 지지한다 한다고 됩니까 그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 쪽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60명 정도 돼요. 예. 그 60명이 갔다고 그러면 지지율이 6%라도 올랐습니까? 전혀 오히려 떨어졌죠.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높은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국회의원들 60명을 빨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의원님은 어디 계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요? 네. 저는 청래계죠. 의원님은 그 의원님 계파가 생기면 어떻게 불러요? 친래가 됩니까? 친정이 됩니까? 친정이 됩니까? 친청이죠. 친청. 네. 친청계. 네. 아 중간 글자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친낙계입니까? 저쪽은? 그렇죠. 왜냐면 이름 중에 가장 독특한 걸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름 중에 세 글자 중에 독특한 거? 그렇죠. 그럼 친낙겜은 거의 떨어질 낙자잖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네. 즐거울 낙 아니에요? 네, 저는 떨어질 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네. 이제 DJ, 네. YS 그런 것처럼 정청래는 청래가 이제 CR이잖아요. 네. CR도 안 막혀. CR계. CR. 안 좋아요, 의원님. 네? 안 좋아요. CR 맞잖아, CR. 네, 의원님 오늘 거의 제가 심층 분석하려다가 의원님한테 제가 이러고 궁금했는데 시청자분들이요 진짜 궁금한 거 다 물어봐줬대요 지금
대장동, 유동규 구속, 그 다음에 그 매직 넘버, 그 다음에 원팀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 교체.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최근에 정청래 의원님과 그 어떤 전화 인터뷰 중에서 가장 좋았죠, 여러분들. 오늘 너무 속이 시원하대요. 안심이 된대요, 의원님. 지금 2만 1000명이 넘어가 있는데 오늘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잠 못 잤대요. 예. 개총수 부탁할 건데. 네, 저한테요? 예. 예. 그 우리 새날 같이 콜라보할 때 네네. 충청권 53%. 아, 그거 할게요. 뭔지 알아요. 그거하고 짤영상. 58 이상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거 다 찾아갖고 정청래 청래도사. 우주의 기운을 모아 숫자를 맞추다 이런 거 있잖아. 의원님, 제가 그래도 썸네일 제목 짓는 건 제가 천재인데. 알고 보니 윤석열보다 더한 무속인 정청래 이러고. 아, 그건 안 되지. 아니 그래도 내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되지. 정청래 의원 신들이 협조하다. 아니, 그 유치해. 실제 동영상 뭐 네. 이런 거. 윤석열이 얘기하는 빨간 반스는 정청래였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주. 네. 경기도 서울이잖아요. 네, 의원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래도 한번 오셔야 되지 않나? 경기도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희 거기 아싸 이거 할 때 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다 캠프 돌면서. 아니 근데 이제 나는 네 이제 경기도 서울 남았으니까 네 다니면서 이제 이낙연 캠프도 가야지. 에 아마 가서 욕 좀 드실 거예요. 왜? 아, 그분들이 왜 나를 욕해? 이낙연 응원 안 하면 욕해요, 거긴 그냥. 응? 의원님이랑 나랑, 근데 그분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의원님 가서. 아니, 나는 그쪽 사람들하고도 두루두루 친하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원팀을 위해서 누군가 또 이 범퍼 역할을 해야 되잖아. 정범퍼. 네. 저희가 경호대는 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그렇게 살벌해요? 왜 그러면 악만 남았어요, 지금. 응?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후보 입장할 때랑 추미애 이재명 후보 입장할 때랑 그걸 아예 나눠놨어요. 아, 그래? 예, 그 정도로 좀 과열돼 있어요, 사실. 현장을 보면. 네. 아니, 오늘 개총수도 뭐 좀 곤욕을 치렀다며?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한두 번 치르는 게 아니라서. 예. 그렇구나. 네. 아니, 좀 더 당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전화 인터뷰 너무 시원하고 안심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우리 지지자분들 남은 이제 경선 열흘인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큰 판 선거는 네. 각 진영의 총력 투쟁이에요. 네. 진보와 보수 진영이 네. 결집한 투쟁이고 네. 누구에게 어떠한 인식을 심어주냐 하는 인식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에 대해서 왜 안 믿어주지라고 너무 발발 떨 필요 없어요. 너무 분노할 필요 없고 네. 어차피 안 찍을 사람은 안 찍고 찍을 사람은 찍는데 여기 찍을까 저기 찍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왕자를 쓰고 다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먹힐 수 있는 맞춤형으로 먹힐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아니 태극기 부대 하는 분한테 무조건 이재명 찍으라고 하면 안 찍잖아요. 네. 너무 그런데 정력 소진을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네. 어차피 이건 51대 49 게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 스윙보트 세력들을 누가 끌어오느냐 결국은 본선은 그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지지 세력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캠페인할 거냐 네, 네, 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당선을 위해서 네. 정권 재창출에 노력하느냐 네. 그래서 그거는 진보 유튜브를 통해서 통일된 대화로 통일된 워딩으로 네. 통일된 키 센텐스로 대선 때는 임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재명 선대위 SNS 본부에서 할 일이에요. 아유. 그리고 저는 본선에 가면 이제 진짜로 빛날 사람은 정청래라고 생각해요. 정청래가 결국은 민주주의를 좀 화합시키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네. 아마 정청래가 중요한 일을 맡을까봐 또 시샘하고 배 아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럼요. 제가 네. 보면 홍보단장.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법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청래를 견제하는 세력들은 늘 민주당에 존재했어요. 제가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어쨌든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정말 우리 힘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님의 거의 여러분들 오늘 궁금해 하시는 거 다 분석해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계속 저는 채팅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올라가는 그 화천대유 어떤 유동규 구속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이 아니라 정청래의 심층분석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족하시죠? 예. 좀 안심이 되죠. 안심이.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래요. 다 나 때문이야. 네, 농담입니다.